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ISK를 졸업한 홍수빈입니다. 지금 홍콩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ISK를 생활 경험은 이전 경험들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레이시아에 살아가지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데 ISK로 옮기기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알리스미스에서 다녔어요. 알리스미스와 ISK를 비교하자면 둘 다 국제적인 학교라서 비슷한 점도 많고 느낌도 거의 비슷한데 아마 알리스미스는 영국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ISK는 미국식으로 IB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는 점이에요. 아이스케어 다니면서 가장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스케어를 가족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학생, 선생님들 구분 없이 다 같이 한 마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학교에서 준비해줘요. 예를 들면 매년 IASIS 운동대회가 열리는데 IASIS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을 응원해주는 펩랠리라는 이벤트가 열려요. 그 펩랠리에서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펩랠리에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선생님들이랑 더욱 친해질 기회, 좋은 기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준비해주는 다양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대학 준비 과정에 도움되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마다 관심 분야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는 항상 있어서 그런 면에서 ISK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홍콩대 교육 방식이랑 ISK 교육 방식의 다른 점은 홍콩대 대학 교육 방식이랑 ISK 고등학교 교육 방식은 당연히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처음 대학에서 느낀 점은 고등학교처럼 더 이상 과제를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독립적인 생활을 가져야 하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IB를 공부하면은 나중에 대학에 와서 엄청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IB를 하면서 2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점은 대학 공부 습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IB가 2년 과정이라는 게 대학 공부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또한 IB 마지막에 하는 Extended Essay랑 TOK 과제가 있는데 둘 다 조금 큰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하는 공부량과 에세이량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 있어서 그런 점으로는 다른 학생들 보다 많이 IB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제공하는 활동이랑 과목들이 워낙 많아서 언제든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항상 해보고 싶었던 운동이나 미술, 악기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 있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학기 동안에 학생의 의견이나 피드백 또 선생님들이 귀담아 들어서 다음 학기나 내년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들, 새로운 과목들도 자주 생겨서 엄청 좋은 점이에요. 이런 점에서 ISK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노력하는 것 같아요.